자, 오늘 데일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선생님, 글자 보이냐? 네. 보여? 선생님 보이니 이거? 글자 보여? 네. 오케이. 자, 7번부터 오늘 나가야 될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각 그림에 맞는 단어를 골라 쓰세요. 그랬어요. 1번 단어 뭔가요? 채점 안 했으면 채점 같이 하면서 보세요. 1번 단어 뭐예요? 헤미스피어. 네. 고개 들어보세요. 영어는 말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해주세요. 헤미스피어. 헤미스피어. 뜻이 뭐라고요? 반구형. 구의 절반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구. 1번 헤미스피어. 2번은 뭐가 다른가요? hospitable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라고요? 환대하는. 됐어? 어서오세요 하고 손 벌려서 하고 있어요.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옆에 있는 건 hospitable. 웨티트하고 시트는 뜻에 나오지 않았었네요.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단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제 보니까 좀 많이 틀리던데 이거 답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 왜 답입니까? 왜를 알아야지. 선생님이 영어 공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알았죠?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지? 이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답이라는데 왜 3번이 답입니까? 어떤 성격이 다른길래요? 어? 레디에이션은 뭐라고 해요? 복사하는 게 어, 근데요. 이거 왜 여기 나머지 같은 거 왜 다른데요? 나머지 형용사고 얘는 뭐예요? 네. 호준아, 주머니에 돈 있냐? 없어? 아깝다. 돈 있으면 집에 가다가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하라고. 정확해요. 얘만 명사고요. 나머지는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해되니? 어, 호준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Mask off, bob away, 형용사. Breathtaking, 심장이 멎을 듯한. Shifting, 변화하는, 이동하는. Native, 원주민은, 현지인은. 이해되냐? 다 형용사인데 radiation만 뒤에 단어가 TION으로 끝나는 건 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명사형 어미라고 얘기해요. 이해되니? Radiation은 복사, 방사능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됐어요? 답은 3번입니다. 정확하게 잘했어요. 어제는 보니까 애들 한 명도 모르던데 호준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다음은 3번이야. 첫 번째 거 다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답입니까? 어, 좋습니다. 두 개가 반대되는 거이죠. 로이스트 가장 낮은, 하이스트는 가장 높은. 뒤에 거는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음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게 하이.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4번이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다음 몇 번인가요? 2번이 답입니까? 2번 한번 볼까요? 오로라는요, 밴즈, 묶어놓은 거다. 모인 거다. Variously, 다양하게 색깔이 칠해진, colored, 칠해진 빛의 밴드, 모입니다. 됐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5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이죠. 자, 5번부터요. What causes, 무엇이 초래했습니까? 유발했습니까? 오로라 빛을요, to appear, 보이게. 답 이거 뭡니까? 어제 보니까 거의 다 틀렸던데. 이거 답 뭐예요? 여기 뭔가요? 이 오로라 빛은요, is a shifting sheet of light. 빛이 변화하고 이동하는 건데요. cause라는 단어예요. cause는 뭔가의 원인이 되는 건다, 라는 뜻이야. 그지? 원인이 되어진 겁니다. 초래된 겁니다. 뭐에 의해서? 태양의 방사는 태양의 복사에 의해서 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갑시다. The Northern Lights하고 뜻이 같은 거 몰라라. 오로라 빛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 오로라고 했으니까 답이 두 개 이상 있다고 하는 거죠. 답 몇 번 몇 번인가요? Magical Starlights. 마법적인 하늘의 빛. 그 다음 뭐예요? 5번. 5번이 답이죠. 오로라 Borealis.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하고 5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 더 맞습니까?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지개 색이라는 말 없었어요. 알았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를 찾을 때는 생각해서 풀면 안 됩니다. 위 글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이란 말은 없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8번이요. 8번
번도 많이 틀렸던데 어제 보니까 8번 나온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 답입니다. 어떠한 두 개의 빛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요?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등요. 그 다음은 9번 봅시다. 미추치 우리와 문장과 뜻이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들을 배열하세요. 그랬어요. 미추 뭔데? 저희 연령대의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최고의 장소이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 써야 됩니까? 주어인 if 써야 돼. 그 다음요? 동사 써야 되고요. is. 그 다음? 최고의 장소이다. great place. 그 다음요? to visit. 방문하기에 최고의 장소이다. 누가요? for people.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of all ages. 1, 2, 3, 4, 이게 5번, 이게 6번이 되겠네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그래서 일선으로 써주면 되고요. 다음 10번 갑시다. 영어 표현과 우리말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다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 답입니다. 빛이 나는 거죠. 불타다의 뜻이 아닌 것으로 돼요. 됐나요? 좋아요. 본인의 것을 좀 꺼내라 보세요. 이현이는 이따가 저기 뭐 문법 문제 다 풀면 여기 답지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호주님부터 볼까요? 호주님. 2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야, 이거 맞춘 줄 알았잖아. 아까 이거 제대로 얘기하고. 얘만 명사냐? 알았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형용사. 그래. 아, 그랬어. 현지인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native people 어떻게 썼대? 알았죠? 행운 썼어. 6번은? 실수. 실수했어. 그러니까 실수. 그 다음은? 8번은요? 8번도 이거 틀렸네. 그치? 두 개의 불빛이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우가 문장을 전체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됐냐? 똑같은 게 없다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거 that is because는 지난해 했었는데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건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선생님 뭐 얘기했었어? 선생님은 밥을 많이 처먹었다. 아니다. 선생님은 똥을 많이 썼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처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맞지. 불타다의 뜻을 아니었었어요. 알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이야기가 틀렸을 때 네, 이번 어려웠고요. 좋아요. 선생님 술 먹어. 미끄러워. 그래서 보내주죠. 잘했네. 이건 바꿔야 돼. 이게 맨 뒤로 가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수현이 한번 볼까요? 수현이 못 틀렸을 때 바로 몰랐네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9의 반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거는 못 찾았네요. 네,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들어가죠. 그치? 나머지 다 잘해. 이거 틀렸군요. 네. 이거 문장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순서가 되는지. 네. 그래요. 잘했어요. 그거는 문법 선생님한테 문서 맡으세요. 네. 수연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걸 못 풀었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 나중에 이걸 틀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면 돼. 야, 니네 성장통이란 말 들어봤지? 네. 몸이 커질라고 아픈 거야.
머리 아픈 건 머리 커지. 미안. 안 커져. 머리는 상관이 거야. 나? 네. 선생님 레스캉이 대두야. 자 오늘 진도 나가봅시다. 좋아요. 아 진도 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이 해야죠. 그죠? 지난번과 한번 펴놔보세요.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것 한번 맞춰봅시다. 82페이지가 되겠네요. 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번 답 뭡니까? 레디에이션이요. 볼륨을 측정하세요. 이제 푼 거예요. 알았죠? 82페이지. 그 다음, 2번은요? 쉐프팅. 발음하세요. 같이요. 3번은요? 레티튜드요. 그 다음, 4번. 야, 레티튜드 같은 뭐라 그랬지? 위도. 아까 쉐프팅은 뭔가 이동하고 변화하는 거. 됐어? 레디에이션은 방사능. 그냥. 다음 4번 다음 뭐예요? Once in a lifetime이라고 그랬죠. 일생에 단 한 번. 그래서 되게 특별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됐어? 그 다음 1번 답은요? A. Hemisphere 또 뭐라고 그랬어요? Hemisphere 반구요. 알았죠? 선생님이 그랬잖아. 숙제 제대로 보면 데이터 테스트 보는 거 틀릴 이유가 없어요. 알았죠? 뜻 정확하게요. 2번은 다 뭔가요? C. Hospitable 뜻이 뭐라고 해요? 환대하는. 4번은요, 아니 3번은요, 네이티브요. 됐나요? 네이티브. 현지인의, 원주민의, 이런 뜻이죠. 4번은요, 종이 한 장이란 뜻이었네요. A sheet of paper. 됐나요? 그럼 C번에 1번 갑시다. 1번 답은 뭔데요? A like요. 2번은요, like요. 고개 들어보세요.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A like는요, 이게 품사는 형용사예요. 됐나요? 근데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문법책에 써있는 거예요. 형용사는 용법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용어만 몰라서 그렇지 다 쓰이는 거 봤어요. 우리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뭐죠? beautiful.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인 거 알죠? 그죠?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A beautiful flower 하면 뭐예요?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flower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한다 해서. 알지? 들어봤잖아. 2번은 형용사의 역할은 뭐냐면 she is beautiful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있는 beautiful은 앞에 있는 is를 수식해준 게 아니에요. is라는 비동사랑 함께 섞여가지고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됐나요? 형용사는 이 두 가지 용법이라고.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제한, 한정이란 말 들으면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되나요? 용어 어려워요. 알았죠? 아,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she is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러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왜요? 그녀는 아름다움, 이다 라고 우리 해석하나요? 아니죠. 그녀는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움과 다를 붙여버리죠. 해석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됐어? 이해만 해. 알았지?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거야. 근데 이 alike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라면 원래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요. 이 alike라는 단어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여요. 즉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alike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요. 명사 수식을 못한다고요. 내가 이해했니? 그러니까 alike가 닮은이라는 뜻인데 alike twins 이런 말 없어요. 이해됐나요? 닮은 쌍둥이 이런 말 없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alike는 형용사긴 하지만 서술적인 용법만 씁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like가 나와있는데 like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거 말고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쓰일 때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됐나요? like는 뭐뭐와 닮은이라는 뜻인데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을 쓰여가지고 전치사예요. 자, 문법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볼까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나 동명사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말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봅시다.
like는 뒤에 뭔가 있어야 돼요. 됐냐 여기까지? A like는 형용사인데 명사 수식을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A like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됐나요? like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니? 이게 바로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알았어. 니네 중학교 이제 3학년 되고 고등학교 갔었을 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나이 좀 드신 선생님이시잖아. 그러면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내신 때 물어봐요. 알았죠? 어떻게 푼다고 해?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like, 뒤에 뭔가 단어가 있으면 like. 이해되냐? 그렇게 푸면 지금 우리 문제가 1번 뒤에 뭐 있어 없어? 그래서 답이 like. 선생님은 그래서 해석하지도 않고도 풀 수 있어. 이해되냐? 너희들한테 비법 전수해주는 거야. 알았지? 2번은 뒤에 뭐 있어 없어? 있지. My brother라고 명사 나와있죠.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Like가 답이에요. 됐나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알았지?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답 맞춰봅시다. 83페이지요. A번이요. A번은 답 C죠. 그 다음 B번은요. T, T, F입니다. 그 다음 C번의 1번은 B요. 2번은 C, 3번 B, 4번 A, 그 다음 D번은 A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요 넘어봅시다. 84페이지요. 첫 번째 줄은 D입니다. D, D, A, B, C, D 할게요. D. 그 다음 details, 세부 사항을 보시면 Aurora is 다음에 B, 그 다음 알파벳 E, 그 다음 F하고 C, 그 다음에 마지막은 A였습니다. 됐냐? 그 다음 첫 번째 비평 봅시다. 평생에 한 달 한 번, 특별한 경험. 그래서 once in a lifetime이 첫 번째 빈칸. 그 다음에 Aurora는 shifting sheet of light, 빛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해서 shifting sheet가 답이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거,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태양의 복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radiation이 답이었었죠. 그 다음 위도를 얘기하는 단어 뭐예요? latitude요. 됐나요? latitude. 그 다음 북쪽, light요. 그 다음요, the light, 빛이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 북반구, 반구가 뭐였다고요? hemisphere. 이해되니? hemisphere. 그 다음 춤을 추는 빛 같다. 그래서 뭐? dancing이 답이었네요. 그 다음 조용한 불꽃놀이 같았다. 그래서 뭐? fireworks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지난 시간 문제 답 풀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갈 건데요. 아, 나가기 전에 우리 영영풀이 한번 봐야죠. 86페이지 펴보세요. 86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아래 이제 네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네 단어 영영풀이 한번 봅시다. essential이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해보세요. essential. essential. 발음 조심하시고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고. and even necessary. 필요로 하는 이라고 했어요. 됐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 뜻으로는 뭐로 된다? 필수적인 이란 뜻입니다. essential은 필수적인. 그 다음 block 따라해보세요. block block block. 니네 혹시 배구 게임 본 적 있나? 배구에서 스파이크 하려고 할 때 앞에서 두 명이나 막 세 명이 뛰죠. 뭐 한다고 해? 블록킹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블록킹이에요. 그냥 뭔가 막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래 영영풀이 한번 볼래요. To be, 있는 것. In front of something, 뭔가의 앞에 있는 것. So that, 뭐하도록? It can be seen. 그것이 보여지지 않도록. 그냥 그래서 차단하고 가리고 막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면 막다, 가리다의 뜻입니다. 됐나요? 막다, 가리다. Nightfall은요, 거기 단어 보니까 아래 그 풀이 보니까요. The beginning of night. 밤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요. When night falls on the land. 밤이 땅에 the land falls. 내려앉는 것. 들이우는 것. 그냥 한국말로 뭐가 맞을까요? 밤이 시작되는 것.
밤이 드리워지는 거, 땅에. 너네 쿵쿵따 알아요? 쿵쿵따? 쿵쿵따에서 남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필살기 단어들이 있죠. 알아요? 끝말잇기 할 때요, 친구를 보내버릴 수 있는 단어들은 그 화학의 원소들이 많죠. 라듐, 이리듐 이런 것들이요. 한국말 중에 뭐가 있어요? 해질녘이 있어요. 됐나요? 이 단어가 해질녘이에요. 해가 지는 녘, 해질녘입니다. 녘의 스펠링, 아 스펠링은 이상하다, 한국말인데. 녘에다가 키역 받침이에요. 알았죠? 해질녘. 그 다음 스위시 갑시다. 스위시는 to move quickly back and forth. 우리나라에서는 너 이렇게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예요? back and forth라고 돼요. back이 뒤고 force가 앞이란 뜻이야. 알았지? 우리나라 말로 앞뒤로라고 쓰면 돼. to move quickly back and forth. 빠르게 앞뒤로 이동하는 것. often, 종종 making a hissing sound를 내면서. hiss라는 단어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뱀 알아요? 뱀? 뱀 소리 나는 거 알죠? 쉬 소리 나는 거. 그게 히스예요. 알았지? 그래서 소리가 나면서, 그런 쉬 소리가 나면서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뜻은 뭐냐면 앞뒤로 빠르게 흔들다의 뜻이에요. 앞뒤로 빠르게 흔들다의. 그 다음 다음 장 넘어갑시다. 87페이지요. astonish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네요. 그죠? astonishing. 아래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very surprising. 졸라 놀라게 하는 이라고 했어. 됐어? 그래서 뭐? 매우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매우 놀라운. 이 astonishing은요, 동사가 astonishing인데 뜻은 깜짝 놀라게 하다의 뜻이에요. 거기에 ing가 없었어요. 됐나요? 그 다음이요. sway요. sway는 앞뒤도 되고요, 좌우도 되고 흔들리다의 뜻이거든요. 아래 영역풀이 볼까요? To move slowly back and forth. 느리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랬죠. 어때요? 앞에 스위시라는 단어 봤었지. 스위시는 어떻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느리게 움직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단어 차이요. 볼드는 from side to side. 좌우, 옆으로 옆으로. 그 다음 앞뒤로 흔들리는 것. 그래서 스웨이하고 스위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 search 갑시다. search는 to move forward suddenly, 갑자기. forward는 앞으로라는 뜻이야. 앞으로 이동하는 것. and with great power,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재빨리 움직이다의 뜻. 그냥 search, 재빨리 움직이다. 혹은 밀려들다의 뜻도 있어요. 밀려들다. 그 다음 gaze는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됐다는데요, to keep looking. keep 다음이 아닌지는 계속해서 뭐뭐 하나의 뜻이거든요. keep looking at something.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보다. with your full attention. 너의 가득 찬 집중력을 가지고. 완전히 집중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뭐라고요? 응시하다의 뜻이에요. 응시하다. 응. ASTO는 뭐라고 발음하고 어떤 뜻인가요? 뭐가요? 어떤 거요? 따라해보세요. astonishing. astonishing. 어, 매우 놀라운. 어디 갔다 왔니? 너 어디 갔다 왔어? 아, 들었는데. 이게 스위치 이거 설명할 때요. 이게 너무 헷갈려요. 아, 그랬어요? astonishing. 단어요. 얘가 동사예요. astonishing. 또 뭐라고 해? 깜짝 놀라게 하다. astonish. 그냥 영역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우리 문장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북극성 오로라에 관련된 그 오로라 빌리지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라 빌리지에 애가 갔어요. 알았죠? 누구랑? 아버지랑 같이 갔습니다. 아빠랑. 아빠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못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느꼈던 걸 엄마한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ear Mom부터 시작합니다. 알았죠? 엄마에게 가자. 엄마에게 뭐라고 썼는지.
About 나는요, are having a great time.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Here, 여기에서. 여기가 어딘데요? At Aurora Village. 됐어요? 둘만 갔네요. 그죠? The weather, 날씨는요, is cold. 차가워요. But, 하지만, 야, 선생님이 긴 문장하고 중요한 것만 부분 분석해줄 거야. 알았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과제를 해봐야 돼. 알았어. 아,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줘. 날, 여기. 첫 번째 건 that and I가 주어고요. are가 동사고요. 여기는 여기까지 동사로 봐야겠네요. 그 다음 a great time 목적어가 되는 거고 here at Aurora Villa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have라는 단어는 니네 딱 들으면 무슨 뜻으로 알겠지?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알겠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소유를 나타낸 거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미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have는 소유라는 뜻을 하고 있는데 니네가 단어장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have가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았죠? 얘는 먹다의 뜻도 있죠. it 대신에 쓰기도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무슨무슨한 시간을 보내다의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세 번째 뜻으로 보냈어요. 알았죠? 아빠하고 나는 엄청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날씨는 추워요. 야, 얘 지금 어디로 갔는데? 우리 그때 오로라 빌리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저, 어디? 아, 북반구. 북반구. 북반구인데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그랬지. 그치? 위도가 가로선이라고 그랬잖아. 높은 데는 어디야? 극지방 얘기하는 거야. 춥겠지, 당연히. 그치? 추워. 그리고 it is exhilarating 그랬어요. 이거 지난 지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네. 뜻 뭐라고 했어요? exciting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졸라 신나요. 했어요? 아, 신난다고. There은 주어가 아니라고 그랬어. 아, 있습니다. 동사고요. A lot of people이 주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요?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A입니다. 그 다음, to se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DM이 되죠. 보기 위해서요. 오로라 보리아리스를 보기 위해서. 오로라 빛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난 사람 많은 거 잘생긴데. 사람 많은 거 싫지 않니? 그지? 아우, 정말 롯데월드 갔을 때, 아우, 주사 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뭔 줄이 줄어들지 마. 아, 그건 싫어요. 진짜 싫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핸드폰이라도 있지.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때 나 어떻게 기다렸지? 아, 음악 들었네. 음악. MP3. MP3 없던 시대 알아요, 혹시?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는 거. 아하, 웬만한 거 있었어요? 카스테이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거 집어넣고 이어폰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우, 이 세대 차이. 이거 뭘 돌려가지고. 오? 본 적 있어요, 테이프? 네, 집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선생님하고 같은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가요, 되게 신비로운 세대예요. 신비로운 세대. 왜냐하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아날로그를 했었어요. 알았죠? 테이프 돌리고요. 줄 끊어지면 안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 돼 있죠. 그죠? 음악 같은 거 우리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를 사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신디를 만나게 됐어요. 디지털로 바뀌는 걸 보게 됐다고. 근데 요즘 CD 들고 다녀요? 다 음악 다운받아서 MP3로 저장을 하죠. 그죠? 파일로 변환해 하죠. 선생님 세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대.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죠? 삑삑 먼저 얘기야? 네. 너 어쩜 없어? 너 몇 살이야? 빨리 얘기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맨 처음 입학했을 때 장학금 받고 들어갔거든요. 선생님이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2등으로 들어갔다고요. 공감했어. 아씨, 넘길 머리가 없어. 자, 선생님. 2등으로 들어갔는데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반을 나한테 줬어요. 너 쓰고 싶은 데 써. 그래서 그걸 뭘 했는 줄 알아요? 삐삐를 샀어요.
우리과 40명 중에요. 삐삐가 있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최첨단 기기였을 때. 그게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지금 삐삐는 니네들한테 뭐예요? 유물이죠. 그죠? 유물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썼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유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삐삐 쓰셨을 거예요. 알았죠? 좀 말랍게 있으시네요. 선생님이요? 이한이 혹시 이한이 그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79년생. 79년생이요? 어머니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대답 잘해. 나 촬영하고 있다. 대답 잘해. 나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보다 5살 어리세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힘이 더 있어요. 어? 나요? 나 몇 살이냐고요? 난 이런 거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 48이에요. 선생님 74년생이에요. 74년생 호랑이띠예요. 야옹. 호랑이띠. 호랑이띠요. 새끼 호랑이.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거의 나랑 비슷하실 거예요. 거의. 아니면 내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아이씨 이거 공개적으로 나이 다 얘기했잖아. 야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면 어떡해.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BTS를 좋아하는 청춘이에요. 나예요. 자, 야, 사진 딱 봐봐. 되게 철없게 생겼잖아. 그치? 야, 내 나이 때 BTS 노래 듣는 사람 별로 없어. 니네 아냐? 아니, 저희 엄마도 BTS 워낙에 모르셨어요. 아, 그래? 좋아하세요. 선생님 되게 BTS 좋아하거든.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거든. 선생님은 젊게 살려고 노력한 할아버지 아니야? 알았지? 야, 니네 딱 나 얘기 들어 해보면은 선생님 노인네처럼 보이냐? 아니에요.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고 아, 지금 맞다고 할 수 없고 아, 알았어. 자, 하여튼 비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어디까지 봤어요? 야, 이씨, 나 뭐 얘기가 될까 봤어. 하여튼 Permission to Dance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요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We arrived yesterday. 우리 아빠하고 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제 도착했습니다. 얘는 부사입니다. 시간 나타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우리는요 아빠하고 나는요 look for the best location. look for까지 동사로 보시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찾았는데 뭘 찾았냐면 최고의 장소를 찾았어요. 어떤 최고의 장소예요? 셋업, 설치할 우리의 텐트. 설치할 최고의 장소. 이게 되냐? 명사 수식하니까 AM이 되는 거죠. 그죠? 로케이션 수식하잖아요. 그지? 우리의 텐트를 설치할 최고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됐네? 본문서 때문에? 네. It is essential 그랬어요. 아? 아, 이거요? 아, 좋은 질문이네. 세미콜론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네요. 모르는 애들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세미콜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 있는 건 이건 콜론이라고 얘기해요. 땡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콜론 세미콜론이에요. 내가 얘기해줄게요. 콜론은요, 앞에 나온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됐어요? 세미콜론은 부연 설명도 하긴 하지만요, 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접속사는 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and나, but이나, or나, though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되니? 그리고 그러나 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주로 이 뜻으로 좀 많이 쓰이죠. 그죠?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나오게 되면 앞에 말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할 뿐만 아니라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대입이잖아요. 여기에 밑줄을 쳐놓고
아는 대로 쓰세요 라는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요. 알았지? 아, 그래요? 이런 말 알아두세요. 세미콜론하고 콜론이요. 알았죠. 자, 다시요. 우리는 어제 도착을 했고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뭐요? 우리의 텐트를 설치할 최고의 장소를 찾았어요. is는 이거 가짜 주어입니다. is가 동사고 essentially 보호고 여기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됐나요? 필수적이래요. 뭐가요? to have a clear view. 깨끗한 뷰, 광경을 갖는 건 필수적입니다. Otherwise, 빛을 보는 거죠. 야, 야 봐봐. 오, 정말 좋은 장소야. 땅도 정말 평평하고 다 좋아. 근데 앞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 뭐하러 갔어?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게 낫지. 그지? 오로라 보러 간 거잖아. 그죠? 앞에 가리는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선명한 시야, 빛의 선명한 시야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We didn't want to.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At the, 어? 이건 좀 체크해야겠네. want가 동사고요. anything이 목적어거든요. 투부정사 이하가 목적격 보호예요. 이거 오형식입니다. want 목적어 투부정사.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 어떠한 것이 맞기를. 우리의 뷰를. 그냥 오로라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선명하게 잘 볼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고. 아, 이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 경험인데, 옛날에 학교들은 운동장이 되게 넓었거든요. 근데 요즘 지는 것들은 운동장이 좁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할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게 넓었는데, 눈이 정말 한방울이 펑펑 내릴 때에 운동장 한가운데 누웠어요. 이렇게 대자로 누웠다고요. 근데 운동장이 넓으니까 내 눈에는 다른 건물들이나 집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하늘만 보였어요. 알았죠? 하늘만 보였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니네 그 느낌 아니야. 나는 원래 가만히 있고 눈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지. 근데 이거 느낌이 어때? 내가 저기로 달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니네 비 올 때만 생각해봐. 비를 이렇게 막고 있다고 생각해봐. 주변에 건물이 없으면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비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비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달려간다는 느낌. 아. 느낌 알겠어요? 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이 오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 경험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선생님도 그렇게 맑고 순수할 때가 있었어요. 알았죠? 눈에 보일 때 마찬가지야. 그걸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내가 하늘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 에이씨, 공감도 안 하고 있지. 나중에 한번 해봐. 알았지? 운동이 너무 작아요. 아, 그래, 운동이 너무 작아. 눈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면 안 돼. 맞아요. 오로지 하늘만 다 보여야 돼. 하늘만. 그래서 눈이 팍팍 막 쏟아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지나가던 친구가 춤을 여기서 지나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자, 근데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지. 자, 얘 원체는 오형식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시야를 가리는 Some people, 여기까지 오죠. 몇몇 사람들은 are staying, 머물러 있어요. In TPC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TP가 천막이라는 뜻이야. S를 붙였어. 복수야. 알았죠? 천막들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I've learned, 나는 배웠어요. 된 이야기예요. 뭐를 배웠는데요? They, 그들은, 트레저, 아, 여기요. They 가르치는 건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TPC를 받는 말입니다. 나 알았습니다. 천막들이. 아,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거기 현지인들의, 원주민들의 집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지? They, 그것들은, 뭐, 계속해서 TPC입니다. 천막들은요, keep, 동사 체크하시고, keep, 목적어, want, 목적어 배웁니다. 얘도 오형식 체크하시고. 그것들은 유지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됐나요? When, 뭐 했을 때? 바깥이 정말로 추울 때 됐나요? 천막 안에 있으면 따뜻하다. We might, might은 조동사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In one, 여기 one이 받는 건 TP를 받는 말이야. 일반적인 천막이에요. 알았죠? 정해지지 않아서 원으로 받았습니다. 됐어? 우리는 아빠가 나는 천막 하나에 머무를지도 몰라요. 내일 저녁에 as long as 생각해 마시고
예, 접속사입니다. 뜻 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앞으로 많이 볼 거거든요. 어머하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뜻 뭐라고? 어머하는 한. It's not. 이 시간에 읽힌 건 TP. TP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는 한 내일 저녁에는 TP 안에 머물지도 몰라요. 됐어요? 비싼 건 못 찾는 거죠. 그치? 어. 넘어가자. 그 다음은 While we were waiting for nightfall, while은 접속사, 어마는 동안의 뜻으로 쓰였네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for nightfall, 해질녘. 어두워요, 빛이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어. 해질녘을 기다리는 동안, dad, 아빠는 read, 읽어주었습니다. 나에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It, 그 책은 explained, 설명하는 겁니다. The legend, 전설, of the Northern Lights, 북극광에 대한 전설들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The Northern Lights하고 오로라하고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동격의 콤마예요. 오로라를 오로라의 전설입니다. 오로라 이제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전설이 생겼겠죠.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In a legend from Norway, 노르웨이 어딘지 알아요? 있죠. 그죠? 어, 거기까지. 자, 어차피 노르웨이 사람 우리나라 너무 몰라요. 알았죠? 아, 거기 있어요. 아, 쫙 있어요. 좀 멀어요. 알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돼. 택시 타고 안 가. 알았지? 자, 노르웨이부터의 전설에 있어서 The lights, 그 빛들은 were the spirits, 바로 뭡니다? 영혼들입니다. Of all the maids. Old는 이제 나이 드신, maid는 이제 처녀들인데 모처녀입니다. 알았죠? 노처녀들의 영혼이다. 그냥 후 어떤 노처녀들이요? Danced in the sky. 하늘에서 춤을 추는 노처녀들의 영혼들. 그냥 Another legend. 또 다른 전설. From 어디? Finland입니다. Finland 어딘지 알아요? 저기 있죠. 그죠? 거기도 좀 멀어요. 알았지? 어디냐 모르지마. 알았어. 하여튼 멀어.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알았냐? 아. 핀란드인데요. 거기에 전설에 따르면, 잠깐. 또 다른 전설, 핀란드로부터의 또 다른 전설은 was fascinating, 매혹적입니다. 우리 fascinating라는 단어 봤었어요. 알았죠? 사람을 유혹하고 끄는 거 얘기하는 거지. attract, 끌다 얘기해요. They, 그들은요. called, 얘는 공문서로 좀 해야 되겠네. Aurora Borealis를 요거라고 부릅니다. 오형식입니다. 알았죠? 이 ca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알았지? 그들은 오로라 불빛을 레버출레?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 알았죠? 이거라고 부르는데 위치, 그리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Foxfires를 의미합니다. 여우 빛들, 그죠? 여우 불들, 여우 불, 여우 불이라고 해야 돼요. 여우 불. It came from, 그것은 왔습니다. Ancient myth, myth라는 단어 좀 체크하시고. myth는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두 가지 뜻을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뜻은 신화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읽어봤죠? 기억나니? 그 신화할 때 신화가 myth예요. 됐어? 두 번째 뜻을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마 두 번째 뜻을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미스는 통념이란 뜻입니다. 좀 써놓기만 하세요. 통념. 통념. 됐나요? 여기까지? 선생님 그럼 통념이 뭔가요? 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됐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 보고 조폭같이 생겼다, 성격 더러울 것 같다, 제 깡패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해보니 우리 선생님은 눈물도 많고 여리고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해줬지. 풍력은 사람들이 그럴까로 생각하는 거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됐나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글을 쓸 때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가 truth, 진실이에요. 통념은 뭐라고? 불안하고요. 이해 됐나요? 통념이란 뜻이요. 그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진실이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번 뜻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 글을 쓸 때 이런 스타일로 많이 쓰거든요. 됐냐? 됐어? 나중에 알아도 일단 우리 머릿속에 뭐? 신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은 온 건데요. 여우불이요. 고대 신화로부터 온 건데요. About 뭐에 대한 신화냐면 Mask of Fox예요. 마법을 부리는 여우입니다. The Fox, 그 Fox는요. Swishing his tail. 그의 꼬리를 흔들어요. 그냥 꼬리를 생각하지만 Across the snow, 눈을 가로질러서 And, 그리고 나서 Spread, 뿌립니다. Spread, it, 눈을요. Up into the sky, 하늘에서 눈을 스프레이 뿌린다. 꼬리를 흔들어줘. 그냥 전설입니다. They believed. 사람들은 믿었어요. 전체가 다 목적으로 그 목적 안에서 다시 this가 주어 다시 past가 동사 다시 얘가 목적을 다시 구문서 선생님처럼 할 줄 알아야 돼.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네? 대시 생각된 거고 이것이